앞서 정 기자님이 투피드 아이스크림과 엽비 떡볶이의 조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근본 없이 뜨거운 음식과 섞습니까?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음식입니다. 차가운 건 차가운 대로 즐겨줘야 제맛이지요. 저 오 기자가 준비한 이번 특종, 한국인의 소울 아이스크림 중 하나인 투피드 아이스크림을 진짜로 더욱더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 생생한 후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 정신 나갈 것 같이 맛있어. 무슨 미슐랭 별 받은 곳에서 나올 만한 품위 있는 디저트가 됐다라니까. 해당 누리꾼은요, 투피드 아이스크림과 요거 두 가지를 섞어 먹어보라며 극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차가운 거에 차가운 걸 섞는다고 했으니까 뭐 아이스크림끼리의 조합이란 얘긴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랑 차가운 뭐를 음료인가? 하나는 액체고요. 어. 하나는 가루입니다. 라면 스프? 맛있겠다. 아니, 치트키긴 한데. 맛있겠다. 라면 스프. 거기에 아이스크림까지 뿌리는 건 좀. 투피드 아이스크림에 추가를 하면 호텔급 디저트가 된다는 마법의 재료. 저희 집에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모든 이의 가정에 다 있습니다. 그 꿀잡 레시피 지금부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올리브유와 후추. 오케이. 이른바 투어후 조합.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저렇게까지 극찬할 일이에요? 저 투피더는 약간 좀 기본 맛이니까, 베이직한 맛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누구나 집에서도 3스타 미슐랭 셰프가 될 수 있는 투어후 레시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천재들이구나. 자, 30초 만에 후딱 지나가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투피더 아이스크림을 먹을 만큼 덜어주시고 올리브유 한 큰술 슉슉, 거기에 후추도 투하, 그대로 쉐킷 섞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훌륭해. 자, 별거 없어 보이지만요, 이게 어찌나 맛있는지 따라 먹어본 분들의 극찬 후기가 속출.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달달함에 올리브유의 은은한 올리브 향, 후추의 톡 쏘는 매운맛 조합이 일품이네요. 미각이 폭발해요. 후추 대신 소금 뿌려 먹어도 짱 맛있어요. 조합에 조합을 더하는 응용 레시피까지 탄생했습니다. 아, 올리브유 진짜 신의 한 수. 소금도 뿌려봐라. 진짜 단짠을 하네. 그럼요. 짭짭 박사들이 정말 창의적이다. 그리고 비주얼부터 되게 스페셜해지지 않았어요? 너무 아니, 좋아요. 비주얼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저게 호텔의 디저트로 저게 저대로 나왔다 생각해봐요. 어허. 되게 고급스러워. 굉장히 고급진 거죠. 그렇지, 아이디어도 네. 있고 맛도 좋을 테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평범한 아이스크림도 호텔급 디저트로 만남해주는 이유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굿!